영화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상대 스트리머 분들은 조금 있다가 오실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뒤풀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거기 들렸다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여성 스트리머 분들이 누군지 직접적으로 그 스트리머 명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스무고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스가 춤을 잘 추시나요? 춤을 잘 춘다기보다는 그래도 좋아는 하신 정도지 않을까요? 혹시 여스가 노래를 잘 부르거나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뭐 한 분은 노래하신 걸 좋아하는데 한 분은 사실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계가 너무 명확하네요. 대기실에서 인사했습니다. 혹시 여스가 때리면 욕을 하나요?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건 힌트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 때리면 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쁘나요? 아, 이런 질문은 대답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되도록이면 유료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쁘냐고. 그분들이 이쁘냐? 이쁘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죠. 또 주관적인 거기도 하고요. 제가 옳고 그르다는 말을 약간의 어불성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웃고 있는 게 다 빌드업일 수도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께 되게 뻔한 방송을 들으시지 않은 게 가장 늘 우선시 된 사람이잖아요. 님이 볼 땐 이쁜가요? 제가 봤을 땐 이쁘다는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객관적으로 이쁜 얼굴인가요? 객관적으로 이쁘다라. 우리는 이걸 철학적인 부분에서 토론을 먼저 해봐야 합니다. 1시 반까지 기다려보죠. 그럼 객관 다 집어치우고 와나나님이 주관적으로 보시기에 이쁘냐? 주관적인 의미로 그분들의 외모가 어떻다고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에도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애매하게 답변 드리는 게 아니고 그 값어치만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답변을. 자, 다시 주관적으로 이쁘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점수를 낸다면 80점? 분명히 100점 만점에 80점인 거지요? 100점 만점에 80점이냐? 이런 질문도 굉장히 철학적인. 아, 이분들은 지금 클럽을 어디로 가셨냐면은 헬스클럽을 갔는데요. 미친년들이 24시 헬스클럽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니었다고, 그걸 찾느라 시간이 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적당히 어그로 끌다가 밝혀져야 좀 웃긴 건데 여기서 1시간 더 뇌돌치고 은별이와 양갱이가 등장하면은 싸움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80점은 1000점 만점이었습니까? 아, 공이 몇 개가 해더라? 뭐야 이거? 게스트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 커서 오늘 돈에는 자숙하겠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하자면 씨바 제 주제에 무슨 여캠 숙소 방송을 합니까? 진짜 은별이었어. 이해를 해주셔요. 사실 저도 딱 1시 반 컷으로 짜잔했으면은 이게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주관적으로 이쁘냐 아니요. 저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오면 확실히 벌 주실 건가요? 업어치기 한 번씩 하겠습니다. 이 젖 같은 일 우리만 당할 수 있습니까? 유튜브 시청자들은 쏘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원하는 반응은요, 애들이 나왔을 때 채팅창과 뭐 돈에든 아이 씨빨려나 라는 반응이 나오면은 그게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입장 멘트 한 번 다시 들어. 와, 과연 그러면은 오늘 여캠은 대체 누굴까요? 많이들 기대되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의 여캠을 공개하겠습니다. 따단단단단. 진짜 죄송해요. 아, 무게치고 오느라. 네, 무게치고 오느라. 아, 저희 정말 중이거든요. 왜요? 저희 오빠들 알면 큰일 나는데. 회장님들 알면. 안녕하세요. 왜? 어거치기 한 번씩 하겠습니다. 왜?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와! 와!
너희들 많이 컸구나. 작가님 노래 다시 드세요. 내가 77kg 너희들 오히려까지 있는 힘껏 여스인 척 어떻게든 막 속이고 있었거든. 뭐 공개를 하고 나니까 급 지쳐가지고 텐션이 좀 이렇게. 그럼 내가 MC를 잠깐 맡을게요. MC 해봐. 자 여러분 코너 속에 코너 빠밤. 작가님은 진짜 불알이 두 개일까? 누? 자 그래서 회원 정영환 씨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집에 가려고. 오, 집이 있으시군요? 아직 없어요. 오, 아직 없으시군요? 그지신가요? MC 은별씨, MC가 미친인가요? 미친 은별씨인가요? 아, 이게 진행 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럼 명치 은별 한번 해보실래요? 짜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임시 MC를 맡게 된 명치 은별! 코너 속에 코너! 우하하 개그! 저랑 개그 대결 떠보시겠습니까? 아니요. 출연료를 받지 않고 싶은 겁니까? 그럼 마트로 간가 씨발 코너 속에 코너 몇 개로 들어가는 겁니까? 코너 밖에 코너! 마밤 개그 대결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이쯤에서 체인지 타임! 명치인별은 쉬러 가고 망치 양갱이 체인지! 망치님은 정치적으로 좀 왜요? 그러면 마체테 양갱 해보죠. 마체테 양갱 씨 와주세요. 싫어요. 싫대요. 그럼 못 줄까요? 졸라봐. 야매트 부다 사이. 알바 알바. 야매트 부다 사이. 여러분 만족스러운 방송을 보고 계신가요? 다레모가 매우와 바렌테쿠 미미와 카페키데쿠 교쿠. 아 씨발 나 지금 내기스 있고 춤추지 마. 뒤지기 싫어. 개빡치. 하나 둘 셋.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좋은 새벽이고요. 네, 할 말 있어? 아니 그럼 안 되지. 네, 할 말 있어? 나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사이좋은 가족이니 여러분 괜찮아요. 인생이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가득해도 결국에는 가족의 사랑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랍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었다면 가족과 함께 그런 따뜻한 하루의 마무리